자, 이제는 월드스타로 발돋움하고 있는 톱스타 비가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할리우드 첫 진출작인 영화 스피드레이서가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할리우드 스타로 돌아온 비를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지난 21일 서울의 한 카페, 영화 스피드레이서의 홍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극중 태조 토곡한 역으로 활약한 비의 반가운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비입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네, 190석. 간만에 또 인터뷰라 굉장히 긴장이 돼서 뵙고 싶었습니다. 네. 영화 스피드레이서는 매트릭스를 만든 워쇼스키 형제의 작품으로 카레이싱의 세계를 다룬 박진감 있는 영화인데요. 극중 비는 자동차 사업을 하는 토곡한 집안의 후계자로 눈빛은 물론 무술 등 다방면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저희는 배우가 없이 그냥 그 그린스크린 안에서 혼자 연기를 하다 보니까 온 대사를 다 외워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힘들었지만 오히려 재밌기도 했었고, 탁자가 없고 건물이 없는데 건물이 있는 척하고 탁자가 있는 척하고, 예, 척하느라고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레이싱 장면이 특히 그 세트장이 온도가 한 30도가 넘는데 그 수트가 또 막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가죽 수트인데 그걸 입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땀띠도 많이 났고, 근데 굉장히 재밌게 촬영한 것 같습니다. 그는 이번 역을 통해 워쇼스키 형제에게 실력과 노력을 인정받고 차기작 닌자 어쌔신의 주연으로도 낙점받기도 했는데요. 이 카레이싱 하는 장면이 굉장히 힘들어요, 보기보다. 그래서 기계, 한 평짜리 기계에 앉아서 그 기계에 몸을 맡기고 막 이렇게 뭐 왼쪽, 오른쪽 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보통 그걸 30분을 하면 배우들은 한 5분을 쉬어요. 그래서 물도 먹고 쉬기도 하고 허리도 피고 이러는데 저는 몇 시간 촬영 내내 한 번도 안 쉬었어요. 그래서 아, 나 괜찮다, 다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끈기를 좀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많이 참냐, 그랬더니 아, 우리는 이거는 그냥 기본이다. 근데 사실 집에 가면 막 땀띠 나 있고 가렵고 막 이런데 열심히 한 그런 입소문이 퍼져서 이제 그 중간에 감독님이 이제 밥을 한 끼 산다고 해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제안을 받았죠. 근데 차기작이 준비 중인데 한번 해보지 않겠니 했는데 제가 또 물어봤죠.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너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주인공이다 했더니 농담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하기 싫으면 마라 이랬다가 정말 하고 싶다 매달렸죠. 할리우드에서 한 계단씩 인정받기 시작한 비. 현재는 차기작 닌자 어쌔신을 위해 체중 관리를 하는 등 준비에 한창인데요. 제일 먹고 싶은 게 막걸리에다가 파전 먹는 게 소원입니다. 가수에서 배우로 한국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톱스타 비. 앞으로의 그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YTN 스타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하시죠? 비입니다. 네, 5월 8일 드디어 스피드웨이서가 개봉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